아, 인생. 어색한 상황으로 가득 찬그 인생 말이에요. 엉망진창 사고, 그리고 크고 작은 오해까지. 자, 우리 모두 이런 것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든 모두가 같은 일을 겪고 있던 사실에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특히 그거요. 우린 그저 인간인걸요? 그럼 편안히 앉아 쉬면서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일상적인 상황들을 함께 볼까요? 룸메이트를 깨우지 않고 아침 일찍 식사를 하려고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은 움직임도 마치 끈가리 소리 마냥 울려 퍼지죠. 다들 아시죠? 휴, 큰일 날 뻔했네요. 안 돼! 프라이팬은 안 돼! 누가 이걸 밖에 둔 거야? 안 돼! 비키를 이렇게 일찍 깨우면 날 죽이려고 들 텐데. 제발 멈춰! 제발! 와, 누군가 정말 화가 난 것 같네요. 공원에서의 산책만큼 좋은 건 없지요. 어, 신발에 돌이라도 들어갔나? 어떻게 된 거야? 우와, 신발에 돌이 한두 개 들어간 게 아니네요. 신발 속에 언덕이라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이상하네. 대체 얼마나 큰 신발을 신은 거예요, 비키? 이제 그래야겠어. 다음번부터는 인도로만 다녀야겠네요. 이 유튜브 동영상은 정말 중독적이야. 지금 벌써 네 번째 보고 있네. 팔이 아프니까 이렇게 아래로 두고 봐야지. 저기, 왜 제대로 서있지 못하는 거야? 진짜로? 이 책은 효과가 있을 거야. 으아, 제발 좀. 폰을 세워놓고 동영상을 보려고 하신 적이 있다면 이 투쟁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와, 폰 하나 고정시키자고 이게 다 뭐 하는 건가요? 아, 그냥 영상 좀 편히 보자, 좀. 여기 보자. 이걸 하면 될 거야. 으아, 이물 너무 무겁다. 그럼 요거트를 저기 두고, 그리고 이 거대한 물병을 여기 놓고, 이제 됐다. 야, 정말 웃기네요. 설마, 말도 안 돼. 포기다. 그냥 인터넷으로 핸드폰 거치대를 사야겠어. 믿거나 말거나 문자를 보내는 데는 예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체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시간을 들이는 것도 재주예요. 하지만 가장 좋을 때는 여러분의 멋진 문자에 대한 친구의 답장을 기다리는 순간이죠. 아, 제발 좀. 읽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참나, 헨리. 바로 옆에 폰 두고 있는 거 다 안다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오, 왔다. 뭐야?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보낸 말이 이게 전부라고? 됐어. 이렇게 게으른 응답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지금 집으로 가서 이건 괜찮지 않다고 말해줘야겠어. 와, 택시 안에서 비키는 정말로 열받은 것 같네요. 폭발할 거라고요. 다 왔다. 문자 답장만 느리게 하나 했더니 문 열어주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비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 이게 무슨 일이다. 너한테 이 얘기 보내느라고 얼마나 오래 걸렸는 줄 알아? 아, 이모티콘도 같이 보냈어야 했는데. 이런 기분 나쁜 날에는 감자튀김과 육즙 가득한 큰 햄버거로 배를 채우는 게 제일이죠. 세상에, 기분 너무 좋다. 자, 그럼 현실로 돌아가 볼까? 어이구, 너무 많이 먹었다. 배가 터질 것 같아. 단추 몇 개를 푼다고 누가 알아보진 않겠지? 훨씬 낫네. 좀 누워야겠어. 배를 가득 채우는 건 좋은 아이디어였을지 모르지만 이젠 바지가 작아져 버렸어요. 세상에, 10분 안에 수업에 가야 되는데 바지가 엉덩이에 걸렸잖아. 아, 제발 좀. 됐어. 이제 다신 감자튀김 안 먹을 거야. 이번 주는 빼고. 생일 축하해, 올리비아. 놀라운 냄새가 나는데. 아, 요즘에 설탕 안 먹는 게 제일 고통스럽다니까. 샐러드를 대령하라고. 내게 생일 축하해줘. 딱 초콜릿 맛이 나네. 초콜릿이 루콜라처럼 마르고 쓴맛이 난다면 말이야. 최악의 생일이야. 그 케이크는 어때? 끔찍한 맛이라고 해줘. 이봐, 아무도 건강식 먹는 것이 쉽다고 하지 않았다고. 우와, 이 배가 얼마나 오래된 거지?
이걸 언제 샀더라? 언제부터 배 냄새가 이렇게 시큼해졌던 거야? 26? 27? 아, 운동 너무 힘들다. 저거 도넛이야? 지금 내가 음식 환영을 보는 건가? 윗몸 일으키기를 끝내, 올리비아. 곧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다고. 아, 포장 테이프. 이걸로 여기저기 유용하게 쓸 수 있죠? 안녕, 에밀리. 테이프의 가장자리가 어디인지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긁는 것도 효과가 없나 보네요. 누가 나한테 장난치는 거야? 이게 테이프기는 해? 아,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밤을 샜다고. 찾고 말 거야. 안경을 써야 하나? 아니야, 욕실 조명도 도움이 안 된다. 에밀리, 물이. 테이프와 씨름하느라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테이프가 삶을 지배하게 둬선 안 되죠. 땡, 틀렸습니다. 좋았어, 찾았다.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직장에서의 힘겨운 아침을 보내고 마침내 옥상에서의 점심 식사 시간이네요. 오 마이 갓, 저기 보여? 저기. 와우. 오 예. 당연히 아주 잘 보고 있지. 세상에, 저 사람이 우리를 봤을까? 지금 화장도 제대로 안 했는데. 아, 빨리 빨리 가서 뭐라도 하자고. 가끔씩 예기치 못하게 훈담과 마주쳐서 급하게 변신해야 할 때가 있죠. 머리에 볼륨을 주고 립스틱도 수정하고요. 우와, 에밀리는 아주 제대로네요. 가끔 아주 몇 가지 변화만 줘도 완전히 새롭고 멋진 여자가 된 것만 같죠.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우와, 같은 사람 맞아요? 모델 기획사에서 스카우트하러 나오겠는데요? 왜 슬로우 모션으로 걸으면 모든 게 10배는 더 섹시해 보이는 걸까요? 오, 머리도 넘기고요. 좋았어, 에밀리. 올리비아는 유혹적인 입술을 만들고 있네요. 저기, 얘들아, 우리 너무 오래 걷는 것 같아. 저 훈남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지 않니? 잠자기 전까지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거리다 보면 아침이 될 때까지 친구와 문자를 하게 된다는 게 문제죠. 아, 배터리가 없잖아? 하지만 올리비아가 데이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말해주지 않았는걸? 여기 충전기가 있을 텐데. 아, 서랍이 도라에몽 주머니처럼 깊네. 아, 찾았다. 그럼 이걸 여기에 꽂고 이제 콘센트에 손을 뻗어서. 밤에 핸드폰 충전기를 콘센트에 꽂는 게 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아마 우리가 보지 않고 꽂으려고 하기 때문이겠죠? 아, 대체 뭐가 문제야? 어휴, 좀 단다. 으악! 으악! 떨어졌다. 아이쿠, 아직 인간미를 덜 느끼셨다고요? 이 공감가는 상황들이 여러분께 충분하지 않았다면 바로 이 웃긴 NG 장면들 속에서 공통점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더 멋진 영상을 보길 원하신다면 1,2,3고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이 재미있는 영상들을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